이번 에피소드는 템플릿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니니까 짧게 살펴보자. 먼저 example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제를 같이 볼까요? Hello Web의 route, route에다가 이걸 추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route, Hello Web의 route가 이거죠. route에 이렇게 test라고 하는 경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page controller의 test action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죠. 그래서 페이지 컨트롤러에 마찬가지 테스트라고 하는 액션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얘는 이제 렌더를 해서 테스트 HTML, 그죠? 테스트 HTML을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뷰도 바꿔줘야 되겠죠? 페이지 뷰도 마찬가지 테스트로 했을 때 테스트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이 페이지 뷰에서 뭔가를 처리를 해서 이걸 보여주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핸들러 인포라고 하는 펑션과 커넥션 키즈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왔습니다. 얘네들은 다 피닉스가 제공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러 모듈이라고 하는 펑션과 액션 네임, 얘네들도 물론 피닉스 모듈인데 얘네들은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뷰, 그렇죠? 헬로 뷰의 뷰 섹션에 보시면은 디폴트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있어요. 가져오는 게 여기까지 가져옵니다. 게플래시, 게플래시, 뷰 모듈까지는 디폴트로 가져와요. 거기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더 넣은 겁니다. 두 개를 더 넣어서 액션 네임과 컨트롤러 모듈. 그죠? 여기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가져온 걸 가지고 페이지 뷰에서 동작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 이제 파일을 돌려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페이지 피닉스 해서 요 첫 번째 줄. Request handled by Elixir Hello Web Page Controller Test.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여기서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핸들러 인포 해서 지금 이 모듈, 그죠? Page View라고 하는 이 모듈을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통제하고 있는 애는 얘가 통제하고 있고, 얘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통제하느냐니까 이 액션이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헬로 웹의 페이지 컨트롤러가 통제를 하고 있고, 페이지 컨트롤러 중에서도 테스트라고 하는 액션, 얘가 지금 이 페이지를 통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핸들러 인포는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지금 페이지 뷰 모듈이죠,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펑션입니다. 피닉스가 제공하는 펑션이에요. 자, 커넥션 키즈라고 하는 또 펑션도 있는데, 이 키즈, 커넥션 키즈는 말 그대로 커넥션이죠. 커넥션의 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커넥션은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커넥션이 어디서부터인가요? 쭉 올라와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플러컨. 여기서부터 요 끝까지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 커넥션 컨이라고 하는 이름이 컨이에요. 말 그대로 컨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이터 값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키만 뽑아오겠다는 겁니다. 키만 뽑아온 것이 그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키가 어떤 키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어댑터라는 것도 있고, 다음에 어사인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좀 내려와서 바디 파라미터, 뭐 비포 샌더 등등이 있죠. 그 키들을 쭉 보여주는 것이 옵니다. 어댑터, 어사인, 비포 샌더라든가 바디 파라미터 등등 해서 끝까지, 그죠? 끝까지 스테이터스까지입니다. 그죠? 쭉 내려오시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스테이터스 요겁니다. 그죠? 그걸 보여주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요걸 보여준다고 하면 이거 보여줄 수 있는 또 페이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페이지가 뭐라고 지정되어 있나요? 그 지정한 것이 바로 컨트롤러에서 지정을 해뒀죠. 페이지 컨트롤러에서 테스트 HTML에 표시를 하라고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테스트 HTML 하나 만들었겠죠. 만드는 것이 이겁니다. 페이지에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테스트 HTML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땅땅땅땅땅 들어가서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템플릿과 컨트롤러가 템플릿과 컨트롤러와 뷰가 서로 간에 삼박자를 맞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다섯 개 구성 요소가 움직여요. 첫 번째는 라우트가 개입이 되고, 그죠? 라우트가 개입을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헬로 웹이라고 하는 여기 파일에 뷰라고 하는 펑션이 또 다시 개입을 하고, 그죠? 또 세 번째는 여기 컨트롤러가 개입을 하죠. 페이지 컨트롤러가 개입을 하고, 네 번째는 뷰
페이지 뷰가 개입을 하고 다섯 번째로 테스트 HTML 요 다섯 시스로 선발을 맞춰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요 페이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지금 요 키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요 키를 표시하는 방식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키 키를 가져와서 보여준다는 건데 보시면 컨에서 앞에 요 골뱅이가 붙어 있잖아요. 골뱅이 요 골뱅이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골뱅이 자체가 매크로입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어디쯤 있을까요? 대충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군요. 여기에서 골뱅이는 골뱅이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at key, at key라고 하는 것은 map get assigned key와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ssigned에서 해당 키에 대응하는 값을 가져오는 것이 at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키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키 앞에 s을 붙인 거예요. 그럼 assign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assign은 뭐예요? assign은 요 커넥션에서 보시면은 여기 어자인입니다. 그죠? 어자인. 여기서 해당 키에 대응하는 값들을 불러오는 것. 그것이 이제 s를 붙이는 거예요. 붙이게 되면은 요렇게 랜더 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키를. 그러니까 키 HTML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죠? 그런 다음에 키에 대응하는 키를 가져와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렇다면 key HTML이라는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key HTML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그죠? 그리고 key HTML 가져와서 보시면 이번에 s 붙여두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s 이 없었죠? 그러니까 왜 s 이 되느냐니까 여기서 전달할 때 이게 지금 어자인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렌더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되는 것은 여기 의미하는 바는 어자인에다가 어자인에 키에 키를 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키에 키. 키에 대응하는 키와 그리고 그 키의 밸류를 담아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전달하게 되면 키 HTML이 전달받을 거 아니에요? 키 HTML이 전달받아서 그걸 불러들일 때는 at 기호를 붙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t 기호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map get assigned key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테스트 HTML에서 이렇게 render 펑션에다가 render 펑션의 두 번째 아규먼트로 이렇게 하는 것은 assign 여기다가 어떤 필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필드를 추가하는 것이 이 명령어입니다. 필드를 추가해서 그런 다음에 이 key HTML이라는 파일에 컨을 전달해요. 이 컨을. 그죠? 컨을 전달을 하면은 키는 전달받은 컨을 전달받습니다. 모든 HTML 파일들은. 다른 파일로부터 컨을 전달받죠. 컨을 전달받은 다음에 그 컨으로부터 요 키에 대응하는 값을 이 어자인에서 뽑아낸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IO Inspector를 만약 하게 되면 지금 HTML이라서 IO Inspector를 돌리기가 애매한데 IO Inspector를 돌리게 되면 첫 번째는 Adapter라고 하는 키. 그죠? Adapter 키가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죠? 키 해서 아답터 해서 키 아답터가 첫 번째 키 HTML에 전달됩니다. 그럼 얘는 아답터라고 지금 출력을 하게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어자인즈라고 하는 키잖아요. 어자인즈라고 하는 키가 마찬가지 키 어자인즈로 전달이 됩니다. 그 키 어자인즈라고 이렇게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그죠? 포함되고 그럼 포함된 것이 다시 키 HTML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HTML 문서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혹은 뷰로부터 HTML의 문서를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구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구조가 다 이렇게 어자인 요걸 통해서 어자인을 통해서 여기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모듈들끼리 혹은 파일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로 활용되는 것이 어자인이에요. 두 번째 있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가 어댑터부터 쭉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얘를 출력하고 두 번째 얘를 출력하고 세 번째 출력하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릴로드하게 되면 조금 전과 달라진 게 전혀 없죠. 그죠? 우리가 파일을 바꾸고 있지만
처음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근데 이것이 출력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하는 방식. 그러니까 여기 예제를 그냥 교재를 볼게요. 교재에 보시면은 이번에 여기 렌더 좀 살펴본 내용이고 이번에는 이렇게도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보시면은 렌더해서 키 HTML 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렌더라고 하는 첫 번째 아규먼트가 지금 생략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규먼트 생략되어 있는 것이 헬로 웹의 페이지 뷰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렌더는 누가 이 키 HTML을 다루는 주인이냐, 오너가 누구냐를 밝히는 거예요. 오너가 생략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렌더에 다른 용어 없잖아요. 다른 용어 없으니까 요 렌더 이걸 호출하는 테스트 HTML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페이지 뷰 요 모듈이란 말입니다. 페이지 뷰, 그러니까 헬로 웹의 페이지 뷰 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다시 복사를 해서 어디 있나요? 테스트 HTML 들어가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지금 요 두 개가 같은 의미입니다.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도 당연히 쉽게 파악을 합니다. 피닉스 엔진은. 왜냐니까 컨트롤러에 벌써 여기 페이지 컨트롤러에 테스트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면 렌더할 때 커넥션 테스트 HTML을 전달하잖아요. 이 렌더가 전달하는 이 호출되는 이 렌더 이게 어디서 불러오느냐니까 이게 바로 페이지 컨트롤러에 대응하는 페이지 뷰로부터 가져온다는 거죠. 페이지 뷰로. 그죠? 그럼 페이지 뷰에서 컨트롤러로부터 전달받은 테스트 HTML을 얘를 관리를 구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스트 HTML을 자신도 자기를 구동하고 있는 애가 헬로 웹 페이지 뷰라는 건 알죠. 그러니까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름을 좀 다르게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니까 만약에 우리가 shared view라고 하는 새로운 뭔가를 하나 만들 수도 있겠죠. shared view라고 해서 뷰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디폴트로 주어지는 이 페이지 뷰가 아니라 어떤 다른 뷰가 이것을 처리하게끔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려면 shared view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shared view라는 것을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디폴트입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좀 추가를 해보죠. shared view라는 걸 불러오고 그리고 그게 이 내용입니다. shared view 해서 키 HTML 하고 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shared view의 키 HTML 이 키를 또 다른 데다가 다른 디렉토리에 옮길 수도 있죠.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 키 HTML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여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템플릿에다가 새로운 shared라고 하는 걸로 하죠. shared라고 하고 여기다가 키 HTML을 담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shared라고 하는 엘릭스에서는 이 디렉토리 이름 자체가 그 자체가 variable이니까 이 shared라고 하는 템플릿과 shared view가 매칭이 된다는 것으로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별다른 거 없다 하더라도 이 테스트 HTML에 hello web의 shared view의 키 HTML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hello web의 shared view가 키 HTML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라 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면은 엘리스 자체가 피닉스 엔진 자체가 헬로 웹의 shared view 그러니까 shared view라고 하는 view를 찾게 되고 그리고 또한 템플릿에서는 view 앞에 있는 shared라고 하는 이름과 매칭이 되는 디렉토리 shared를 찾게 되고 그 shared 속에 있는 키 HTML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키 HTML이 다른 무슨 경로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요 이름만 가지고도 피닉스 엔진이 요 지금부터 여기 들어가는 이 내용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렌더라는 펑션이 조작을 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어떤 내용인데 그 속에 또 다른 렌더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렌더 속에 렌더가 들어간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다 헬로 웹의 셰어드 뷰라고 하는 뷰가 관리하는 키 HTML에게 요 키를 전달을 해라. 그럼 전달하면은 전달받은 키 HTML은 전달받아서 여기서 표시하게 되는 거죠.